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무비토크 미싱 사라진 여자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비토크 라이브를 통해서 한 시간 동안 미싱 사라진 여자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무비토크에 저뿐만 아니라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관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쉬쉬쉬 그랬더니 이분들도 조용히 미스테리를 즐기고 계십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오는 11월 30일이죠. 30일에 개봉하는 미스테리, 감성 미스테리 영화입니다. 미싱 사라진 여자의 주연 배우 엄지원 씨와 공효진 씨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원래는 오늘 감독님도 함께 하시려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엄지원 씨와 공효진 씨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감독님 목까지 오늘 가열차게 한번 한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싱 사라진 여자. 사실 비밀이 많은 영화지만 이 자리에서는 모든 걸 밝혀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V앱 라이브, 무비토크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네티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반응이 대박이라고. 효진 언니 빨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원 언니 나와라 얏 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무비 토크는 비밀이 아니니까 주위 분들한테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요. 자, 미싱 사라진 여자. 사실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두 여배우가 인생 연기를 펼쳤다는 소문이 이미 충무로에 파다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장르가 기대가 됩니다. 감성 미스터리 영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두 분에게 궁금한 점. 지금 이스라엘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 언어가 오늘 대단합니다. 글로벌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궁금한 점, 외국 분들은 좀 죄송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요거 해석이 되는 대로 대답해 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V무비 채널을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무비 채널 구독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무비토크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 미싱 이행시, 이행시를 펼쳐볼 텐데요. 난 정말 이행시 센스 있다. 나는 정말 잘글 짓기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또 오늘 굉장한 팬 서비스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싱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온라인에서 공개되자마자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영상이죠. 미싱 사라진 여자 메인 예고편 보시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저희 애기랑 이모가 없어서요. 전화도 꺼져 있고. 부모 사진이랑 애 사진이랑 한번 봅시다. 있었는데 이 신분증도 가짜였어? 그 여자 좀 이상해. 언제라고? 언제 그랬다고?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둘이 짜고 애 빼돌린 거라고요. 누구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조카잖아요. 혹시 아시는 게 맞나 해서. 조카 아니에요. 그냥 나 소개만 시켜주면 돈 준다길래. 잠깐만요. 당신 한미 아는 사람이지. 제가 찾을 거예요. 사안이 어디 있어? 야, 이지선 씨 수배 때려야 되니까. 아니,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어 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둘 거야. 진짜 죽여버릴 거야! 쉬고 봤습니다. 진짜 미싱 사라진 여자 메인 예고편 보셨는데요. 워킹맘 지선이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보모의 뒤를 쫓고요.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며 추격을 벌이는 5일간의 일을 벌리는 예, 그린 추적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요즘 충무로에서 보기 드문 두 여배우가 이끌어가는 영화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인생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두 분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싱의 미, 아름다울 미 합쳐서 미미 시스터즈로 불리고 있는 여러분 엄지원 씨와 공효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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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지원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싱 사라진 여자에서 싱글 워킹맘 지선 역을 맡은 엄지원입니다. 아, 이렇게 나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효진 씨. 안녕하세요. 미싱에서 한매 역을 맡은 공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무비 토크에서는 처음 봬요. 네, 처음 나왔어요. 네.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렇게 콘서트홀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생중계인데 지금 어떠세요? 분위기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이 네. 지금 난방이 잘 돼서 효진 씨는요? 지금 생방이라는데 생방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 소파가 너무 이렇게 편안한 것 같아요. 네. 엉덩이가 푹신푹신한 게. 네. 생방이라는 걸 알려면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면 네. 기사가 많이 뜰 거예요. 그렇구나. 네. 자, 지금 두 분. 이제 곧 충무로에 여풍을 몰고 올 두 분인데 지금 사실 두 분 예쁘다고 너무 예뻐 언니들 나리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뻐요. 하트를 계속 눌러주고 계시는데 하트가 벌써 2만 1천 개가 넘었고요. 네. 두 분 사실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능 응원을 해달라는 고3분들이 계세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떡할 응원할 테니까 빨리 끄세요. 이제 자. 네, 지금 이제 얼굴 봤으니까 자 남은 그 정리해야 되니까 빨리 끄세요. 네, 이거 당장 끄고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내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효진 씨?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저녁 먹고 약간 나른한 시간이 됐을 텐데 우리 이 방송 보면서 깔깔 웃고 정신 차린 다음에 이제 밤샘 치기 들어가세요. 아니 내일이 시험인데 밤샘을 들어가면 어떡해? 밤새야죠. 그래서 시험 쉴 때 밤새야죠. 시험 칠 때 졸려. 그래가지고. 아니 안 졸아. 시험 칠 때 잠이 와. 아, 효진 씨 수능 전날 밤샜어요? 저는 벼락치기 스타일이었습니다. 스타일이구나. 네. 우리 또 엄지원 씨는 일찍 주무시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렇게 시험 전날 항상 졸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일찍 잤어요. 네. 두 분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이스라엘 팬들한테 인사를 좀 부탁하네요. 이스라엘은 저기 뭘로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나라 말로 할까요? 영어도 알아 들으실 거예요. Hello everyone. Hello, Israel. 이스라엘리언인가요? 아, 이스라엘 분이 한국말 알아 듣는데요. 지금. 한국말로 하라고. 예. 아, 아 미안해요. 바로바로 오고 있어요. 아, 미안해요. 괜히 영어했네요. 그죠? 더 길게 할 수 있었는데 영어를.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이스라엘에서도 저희 미싱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곧 이스라엘로 무대 인사하러 갈게요. 정말? 기다려요? 여기 네. 생중계인데 막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스라엘 무대 인사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요 두 분이 딱 나오니까 이미 보시는 분들은 느껴질 거예요. 호흡이 참 좋다. 진짜 자매 같다. 미미 시스터즈라고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두 분의 호흡 어떤지 바로 인사밖에 안 했는데 들어가 볼게요. 아, 네. 네, 바로 들어가 봅니다. 두 분. 네. 예? 네. 제가 단어를 두 가지씩 댈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단어 중에 좋아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스페드가 생명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오. 짬뽕, 짜장. 짬뽕. 짜장. 박효신 BY 박효신 오 단식 운동 단식 언니, 이상하다 의도가 이게 아닌데 섹시 청순 섹시 연애 결혼 조정석 고경표 조정석 저는 강동원 김우빈 할래요 저 강동원 김우빈 네 강동원 김우빈 아 둘 중에요 응. 아니 저는 조정석 강동원 김우빈 하나 둘 셋 넌 조정석이니? 강동원이랑 더 친하잖아 아, 나 김우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미미 시스터즈 없었던 걸로 할게요 네네네 정말 안 맞네요 네.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극장 DVD 극장 다행이다 마무리 맞고 끝나서 너무 다행이다 네. 극장에는 11월 30일 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미싱 개봉날이고요 네. 아
조정석, 고경표, 강동원, 김우빈에서 조정석 씨와 김우빈 씨를 선택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강동원 씨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예. 바꾸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데 바꿔주세요. 강동원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V앱은 안 보길 바래. 제가 난 사실 강동원이야. 그럼 김우빈 씨가 뭐가 됩니까? 예, 네? 갑자기. 저 김우빈 씨보다는 그래도 김우빈 씨 오래 만났 그 오래 봤잖아요. 네, 우리 그 네. 강동원 씨를. 네, 네. 근데 갑자기 왜 구간이 김우빈 명간이라고 갑자기 구간이 명간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네 그래서요. 미쳐 미쳐. 네. 예 이제 다음 주에 김우빈 씨 마스터로 나옵니다. 강동원 씨랑. 예. 아 그래요? 제가 그 결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친구가 성격이 좋아서 동원 씨보다는 뭐라고 그렇죠? 못할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효진 씨는 네. 지금 조금 전에 고경표 씨를 선택 안 하고 조정석 씨 네. 네. 극 중에서도 그렇죠 조정석 씨를 선택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고경표 씨한테 한마디 하시죠. 경표는 지금 외국에 있는 이거 외국에서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V에. 경표는 글쎄 경표는 아유 그래도 하루라도 더 같이 고생하고 밤샌 정석 씨를 택해야죠. 네. 아니 고경표 씨한테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자 이렇게 해서 네. 경표야 너는 남자 여자들이 더 많이 좋아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을 하면 할수록 예. 자 여기서 미싱 정말 영화랑 잘 맞는 게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미스테리해져요. 두 분을 오늘 제가 꼭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케미스트리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 연기한 지선과 한매 이야기를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엄지원 씨가 연기하신 지선 캐릭터 제작 영상 보시죠. 한매! 어디 간 거야? 가족같이 지내던 보모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서 헤매는 5일간의 이야기입니다. 한매! 한매, 걱정되기 시작한다. 걱정돼.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아가 강하고 책임감도 있고 아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다은이 혹시 당신 어머니가 데려갔어? 애를 잃어버린 엄마가 애를 찾는다만 이제 나오거든요. 지선이란 인물은 그냥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 캐릭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배우가 붙어서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어주면은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신 한매 아는 사람이지? 실렸습니다. 한매가 없어졌어요, 저희랑 같이. 서로가 안에서 내조, 외에서 내조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라 영화가 개봉하면 언니랑 저랑 둘 다 너무 서로 뿌듯할 것 같아요. 네가 이런다고 속은 줄 아나? 애 안 뺏기려고 뽕을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맹변호사님. 아, 정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찾아가면서 절박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지선이라는 사람의 감정선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다은이 어디 있어? 단지 3일, 4일 동안 일어난 일에서 그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하면서 배우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자 감독님이 보여줄 수 있는 섬세한 연출, 섬세한 연기, 감정선을 따라가는 미스테리 라인이 이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강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올가을 정말 스산한 가을바람과 함께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선 캐릭터 제작 영상 봤는데 우리 엄지원 씨 지금 클로즈업이 딱 잡혔는데 눈가가 촉촉해요. 아니, 엄지원 씨,
영화 찍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 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부딪히는 신도 있고 그렇지만 특히 이 감정에 있어서 표현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네, 사실은 그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지선이라는 여자가 믿고 맡겼던 보모를 보모랑 아기가 사라지면서 출발하지만 그 이후로도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그냥 아기 잃어버린 엄마가 아이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되면서 다른 이야기로 그렇죠. 나아가는 이야기여서 사실 어떤 감정이 맞는 건지 너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의심, 불안, 그 질문들에 대한 그 뭐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이 있어서 많이 네 누구도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그쵸.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네 그게 지선 감정이랑은 너무 일치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진짜 효진 씨가 있어서 저희가 숙소 생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수다 떨고 하면서 이게 좀 환기가 되고 사실은 영화적으로는 이 여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서 제가 정말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쵸. 그 영화 밖에서는 효진 씨 때문에 또 힘이 됐던 참 아이러니하네요. 영화 네. 안에서는 효진 씨 때문에 힘들었는데 네, 한매 때문에 한매 때문에 아주 네. 근데 영화 밖에서는 효진 씨 때문에 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신데 네, 작업 과정은 제가 정말 네, 네 좀 많이 아니 사실 저는 아이가 있는 엄마 입장에서 뭐 상황 자체가 엄두가 일단 안 나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상황인데 우리 엄지원 씨는 사실 이 전작에 소원 때도 엄마 역할을 맡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미싱 사라진 여자에서 엄마를 임할 땐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임하는 네, 자세가. 네. 사실 그 소원 때는 제가 그런 엄마 역할을 처음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욕심만 있었지 실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저 스스로도 의문이었고 대신 그때는 이준익 감독님이라는 거장 감독님과 설경구 선배님이라는 훌륭한 선배님이 함께 계셔주셔서 제가 그분들을 믿으면서 갔었던 마음이 훨씬 컸었다면 미싱 같은 경우는 저희 여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에 저와 비슷한 연배의 모든 여자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옆에 있을 법한 이야기고 사실 뭐 이런 괴담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내 또래의 모든 여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쵸. 이것은 어쩌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라는 지점에서 출발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그 부분이 가장 달랐던 것 같아요. 엄지원 씨의 이 대답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이 지선 역에 고민이 많았는지가 느껴지는 지점인데 그렇다면 지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우리가 또 지선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판넬 받으셨죠? 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도 다 들고 계시죠? 이걸 들고요. 제가 지금부터 지선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 흰 쪽을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본인이 보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그리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검은 쪽을 예 들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지선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지금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연습해볼게요. 동의한다. 좋아요. 완벽해. 동의하지 않는다. 좋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만약 지선처럼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면 사라진 아이와 보모를 나 홀로 추적할 수 있다. 추적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지금 두 분은 반으로 딱 나뉘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관객 여러분들 좀 비춰주세요. 지금 많이 나뉘었지만 흰색 쪽이 좀 더 많아요. 한 70대 30, 7대 3 정도로. 지선은 홀로 추적을 하죠.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선은?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뭘 잘할 수 있어서라기보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어떻게라도 뭐라도 하고 다녀야지 내가 그나마 편하고 네, 그래서 뭔가 사실 뭐 형사도 아니고 능력도 없지만 뭐라도 막 하고 다녀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진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5일이 5년처럼 느껴질 텐데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만약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 혼자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뚝심이 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공효진 씨는 그렇다 공감한다.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은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오, 효진 씨, 네? 나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단호박이야. 네. 예.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집어쳐 막 이렇게 집어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엄지원 씨는 또 반대로 네.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저는 이렇게 뭐랄까 내가 막 우겨도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래? 이런 그래 그건가? 막 이런 편이거든요, 제가. 두 분이 달라서 친한 것 같아요. 아까도 효진 씨는 추적하지 않는다고. 네, 않습니다. 확실해요, 아주. 저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해요. 친구라도 하나 불러야죠. 어떻게 혼자 해요. 사람을 쓰겠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이면 절대로 용서할 않을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 하나, 둘, 셋. 자, 두 분이 이제 합의가 됐네요. 예, 두 분 다 용서한다네요. 그러니까 검은색이니까. 근데 우리 관객 여러분들은 보면 거의 반반이에요. 용서 못하겠다는 분도 많이 보이고요. 지금 가족처럼 믿었는데 나를 속였는데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용서라는 걸 되게 잘해요. 아니다라고 말은 잘하는데 그냥, 또 용서는 잘하시는군요. 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래요. 그냥 사람인데 뭐든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나 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잘하지만 또 그리고, 용서는 잘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깜쪽같이 속이기도 하고요. 나는 하는데 남이 그랬을 때 용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용서도 잘 비나요, 본인도? 용서, 네, 잘 빌어요. 잘 빌어요. 아, 오늘 새로운 걸 많이 알아요. 설득해요. 얘가 내가 이래 있는데 그냥 그래 그랬다 이러면서 우는 소리도 잘 하죠. 아, 우리 공부를 용서도 잘 빌고 용서도 잘 하고. 엄지원 씨도? 저는 사실 그건 너무너무 상처될 것 같고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용서해야지 제가 그나마 편할 것 같아서 하고 싶어요. 네, 할 것 같아요. 하긴 용서를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 더 힘드니까 네, 그런 네. 부분에서 네. 용서를 하고 싶다. 지금 뭐 매력 쩔어? 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엄지척도 올라왔고요. 예, 많은 분들이 너무 두 분 귀엽다고. 지금 그리고 이행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예, 열심히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효진 씨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선을 아주 감쪽같이 속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그녀 공효진 씨가 연기한 우리 한매의 캐릭터 제작 영상 보시죠. 이 역할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을 좀 버리고 한 번 도전해보고 싶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엄마 간다! 빨리! 도대체 저 여자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지 싶은 뭔가 아리송한 씬들이 연속이 되는데 그만큼 좀 섣불리 움직이기가 조금 고민스럽고 어려운 역할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매! 효진 씨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의 감정을 되게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순간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한매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한매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그리고 저 부분은 저렇게 보여야 되는 좀 다른 듯 보여도 나중에 조합이 될 수 있는 그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공효진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더 좋아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아마 한매가 효진 씨가 아니었으면 좀 다른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안 돌아왔어. 안 돌아온 거야. 그 여자 좀 이상해. 그 한매인지 그 여자가 어딨어.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어떤 비통함과 원통함 그런 것들이, 아 이거는 나에게만 극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럼 애를 왜 데리고 갔어 그 여자가? 나도 그게 궁금하다고! 당길 거거든요. 안 돼요! 아마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한매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막 남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고요. 두 배우가 모두 많은 변신을 했고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한매 캐릭터 제작 영상 보고 왔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예고편에도 마지막에 나왔었지만 막 한매가 오열하잖아요. 홍홍 울잖아요. 그때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파요. 분명히 한매도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공효진 씨. 굉장한 사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 비밀이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 진짜. 다 털어놓고 이 자리에서 한번. 공효진 씨는 왠지 다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두 번만 사정하면 다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네, 아 사기당하기 딱이에요. 네. 효진 씨 오열신 찍을 때 어땠어요? 저 오열신 찍을 때 물론 항상 이제 아 내일 그 촬영을 해, 뭐 모레 그 촬영을 해 이렇게 스케줄을 알고 있는데 저는 더 많이 이렇게 막 그런 씬을 찍어야 되니까 막. 뭐 그렇게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있다가 그리고 현장에서 다들 그런 오열신을 촬영하기 전에 이제 스태프들이 다 조용조용하고 막 야 떠들지 마 조용해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이제 음악 듣는 어른들이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스태프들도 그 분위기를 잡아주려고 깨지 않으려고 조용조용히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일상적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냥 그 순간 집중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거기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오히려 대사를 하면서 우는 것보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는 게 좀 더 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근데 저 씨는 막 뛰어오면서 그런 어떤 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자체에서 조금 그렇게 감정을 쫙 끌어올릴 수 있게 좀 그렇게 이렇게 제가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 뒷모습으로 그곳에서 멈춰 서서 막 우는 것까지 쭉 이어가는 핸들드로 촬영된 이렇게 카메라를 얹고 찍는 그 네? 그런 방식이었어서 이렇게 뚝뚝 끊어서 제가 갑자기 앉아서 울기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서 그냥 쭉 감정이 이어질 수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를 보면서 기대했던 씬이고 잘해내고 싶다. 그리고 마음에 이 씬이 제일 나도 기대되고 내가 촬영을 하면서도 근데 배우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멍석이 쫙 깔리는 씬들을 보면 막 떨림을 느껴요. 막 흥분을 느끼고 진짜 잘해내고 싶어서. 지금 댓글에 난리 났어요. 마음드림님은 연기 천재. 그리고 예. EHFMEH님은 연기신이야. 그리고 지금 뭐 각 나라에서 다 올라오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from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 you are so cute 올라왔고요. 네. 큐트한 표정 하나 지어주세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는데 자, 볼까요? 효진 씨 한번 원샷 들어가 볼까요? 네. 아까 제가 청순 안 하고 섹시한다 그랬잖아요. 아 섹시 큐트. 네네. 섹시 큐트. 자 그렇다면 엄지원 씨 질 수 없죠. 네. 자 뭐 저 큐트 해야 되는 거야? 큐트도 좋고 섹시도 좋아요. 지금 캡처할 수 있게 우리 엄지원 씨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큐트 할래요. 큐트? 네. 5, 6, 7, 8. 어쩔? 섹시해봐요 언니. 섹시 죄송합니다. 한번 해줘요. 섹시. 저 섹시할게요. 섹시. 입술이. 다시 못 봤어요. 제가요 뭐 드라마 같이 옛날 찍었는데 어떤 여배우가 항상 섹시하려고 맨날 이렇게 뭐 연기만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맨날 이렇게 하던 배우가 있어. 저도 이렇게. 자. 네. 지금 머리 터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머리 감고 머리 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드라이 할 때? 예. 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네요. 저는 그냥 연기만 할까 봐요.
연기 정말 잘해요. 연기만 할까 봐요. 아, 네. 우리 지금 연기신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한매, 한매의 그 감정 함께 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동의한다 하시면 흰색,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검은 쪽으로 예, 이 손가락 쉿 표시를 들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만약 누군가 나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대상이 나에게 있다. 하나, 둘, 셋. 오, 지금 관객 여러분들도 검은색이 10명 안쪽이에요. 거의 다 흰색이고요. 우리 효진 씨랑 엄지원 씨도 다 흰색. 효진 씨 누굽니까 그 대상이? 아빠? 아빠가 새빨간 거짓말을 가끔 하십니까? 아,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아빠 사랑 많이 받아갖고 아빠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뭐 사지 말아야 될 걸 샀다거나 팔지 말아야 될 걸 팔았다거나 아니 몰래 어디 투자를 했다든지 네, 그런 거 그냥 에이씨 그냥 이렇게 아빠라면 효진 씨 아빠를 저도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효진 씨랑 그 아빠랑 정말 친구처럼 지내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아빠랑도 몇십 분을 통화를 하면서 뭐 그러지 말라니까 이랬다니까 뭐 이러고 뭐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보통 엄마랑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빠랑 효진 씨 아빠 혹시 이거 보고 계시나요 지금 브이앱? 글쎄 저한테 관심은 많으신데 워낙 보고 있을 확률이 잘... 높아요. 그런가? 아빠 지금 있나? 아빠 보고 있다 생각하고 아빠한테 거짓말해도 용서해 드리겠다고. 예. 큰일 나요. 뭐 사시면 어떻게 건물 하나 사자. 뭐 하나 사신다 이제. 아빠한테? 아빠 저희 근데 제가 알아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막 큰일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고 소심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라면 뭐든지 용서할게. 사랑해요, 아버지. 자, 아버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계약하세요. 계약 들어가세요. 엄지원 씨는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알지만 속고 싶어요. 네, 덮어주고 싶어. 뭐 남편도 그렇고 또 친한 몇 명의 네, 가까운 사람들. 알아도 속아줄 수 있다. 네. 대단해요 진짜. 자, 다음은 만약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가까운 지인에게도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두 분 갈렸고요. 우리 지금 관객 여러분들 흰색이 거의 다인데 검은색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지금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라고 공효진 씨는 드셨고 우리 엄지원 씨는 얘기한다. 저는 꼭 그 한 명한테는 하는 것 같아요. 네. 한두 명한테 꼭 제가. 그러면 이번엔... 나중에 다 알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공효진 씨. 네. 그 얘기인지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안 한 얘기가 있나요? 네. 누군가의 비밀이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비밀, 저는 워낙에 솔직해서 비밀이 많지는 않은데 나만 알고 있는 그 가까운 사람의 비밀이거나 뭐. 그렇다면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네. 근데 뭐 저의 얘긴데도 비밀인 것도 전 다 얘기 안 하려고 참 노력해요. 효진 씨는 개인적인 개인의 비밀은 많이는 없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안 물어봐도 이렇게 뭐 한 마디만 물어도 다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저분. 네, 네. 근데 이제 예, 자꾸 이렇게 막 저는 워낙 솔직해서 술술술술술술 털어놓는 편인데 그걸 좀 컨트롤하는 요즘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효진 씨. 지금 영화사에서 긴장하고 있어요. 효진이가 스포 발설할까 봐 다들 얼마나 긴장하는지. 저는 영화사분들이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처음 봐요. 못 웃고 있잖아요 지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나, 둘, 셋. 거의 다 흰색이에요. 두 분도 흰색. 이건 꼭 물어봐야 돼요. 뭡니까? 공효진 씨. 저는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면 누군가랑 미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미월 여행. 네. 어디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그걸로 가면 좋겠다. 좋겠다. 네. 좋겠네요. 어디론가 멀리. 며칠? 한
그래도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한 15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5일 보름은 네. 있어야 네. 사람을 알 수 있대. 네. 그럼 헤어져서 돌아올 거 그럴 수도 있대.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유경험자 엄지원 씨. 네. 이런 능력이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저는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 여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가고 싶었던 곳들 막 점핑하면서 다 빨리빨리 이동하면서 다 보고 싶어요. 아, 점핑하면서? 네. 뭐 어디 어디? 아,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분 만나겠는데요? 아니, 얼마 전에는 손예진 씨가 갑자기 몰디브 엄청 좋은 리조트 사진을 보내더니 거기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이걸 남자랑 가지 왜 나랑 가냐 막 이랬거든요. 두 분이 비슷하세요. 네, 꿈은 있지만 현실은 항상 여자랑 여행 가는 쓸쓸한 여인들이랄까. 네, 맞아요. 네. 미럴 여행도 여자랑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순예진 씨랑 또 갈 것 같네요. 저희 미럴 여행 한 두 번 갔다 왔거든요. 잘 맞아요. 굉장히. 아니 그게 무슨 미럴 여행이에요? 여자들이 가는 게. 우정다짐 여행 갔었죠. 예, 우정다짐 잘 맞더라고요. 여행. 근데. 자, 우리 손예진 씨 지금 만약 이걸 보고 계시다면 다음 여행은 너랑 안 가고 싶다며. 아니, 예진 씨가 보고 있다면 아, 지원 언니 또 저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지. 다 얘기한 술술술. 저 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 분들은 그냥 질문만 해도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두 분인데 오늘 쉿쉿쉿 무비 토크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오에 공개된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죠. 김유나 씨의 신곡 유리와 미싱 사라진 여자의 콜라보 뮤직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진 루전야 정도 저희가 예 공개를 해드렸는데 와 김유나 씨의 이 비밀스러운 음성이랑 그 목소리 음색 그 너무 너무 미싱 사라진 여자 이 영상과 제대로 된 콜라보인데요. 네, 깜 저희가 어떻게 저 목소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뭘? 근데 지금 조금 아쉬워하신 분들은 내일 정오에 네이버를 통해서 풀 영상이 공개되니까요. 여러분 예 내일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하트 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곧 11만이 되는데요. 와. 네, 이 축하의 의미로다가 지금 노래를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두 분께 노래 한 소절만 해달라고. 정말 밑도 끝도 없죠. 예. 또 우리가 또, 예, 박수가 나오네요. 또 나왔어. 네. 자, 효진 씨가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네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제가 영화에서 그 자장가를 부르는데 사실 자장가가 중국어로 엄청 외웠죠. 근데 또 제가 지금 또 어제 그 자장가가 뭐였더라 가사가 확실히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새록새록 생각이 나죠.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도 까먹은 긴 까먹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억나는 제가 대로 제가 진짜 예. 드라마 쫑파티 날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른 관계로 목소리가 많이 심하게 지금 안 좋지만 어제 저보다 그래서 좋아요. 예. 괜히 집에서 한번 불러봤는데 안 되겠다 싶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뭐 자장가는 원래 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들어갑니다. 음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네. 바베 괄괄 쓰자오 양광할스 은완 정하오 진루 전양더 멍샹 하오치니 샤오더 면팡. 오! 오! 나 조금만 자고 와도 돼요? 아니, 진짜 자장가 중저음이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복면가왕 한번 나가보세요. 아니 너무 잘한다. 이 노래가 워낙에 낮게끔 만들어졌어요. 원래가 자장가가 좀 낮잖아요. 잠이 오도록.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 나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좋아. 공효진 씨가 사실 연기도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노래도 그런 힘을 가졌네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단해요. 자 엄지현 씨 준비하셨죠? 저는 노래를 하면 아주 큰일 나는데 전혀 다른 장르가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아까 두 분 다 박효신 비와이 할 때 박효신 발라드를 선택하셨거든요. 네? 큰일 여러분들 귀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귀 조심하시고요. 들어갑니다. 갑자기 이 노래 갑자기 효진이가 자장가 부르는데 뜬금없이 이 노래 생각났어요. 좀 옛날 노래긴 한데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었나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노래방에 꼭 저런 사람 있어요. 마이크 안 줬는데 갑자기 마이크 키고 갑자기 듀엣하면서 같이 마이크 뺏어가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워줘. 우와. 일어나야 돼.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귀 조심하세요. 나였음을 여러분 엄청 하십니다. 와 정말 오늘 시작할 때 이런 분위기는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요. 우리 무비토크 할 때 다음번엔 여기 노래방 기계 하나만 설치해줘요. 음악 틀고 저희 사실 흥이 나서 좀 둘 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어날까 다시 할 때 일어나려고 했죠. 아 너무 아쉽네요. 네, 끊어졌네요. 그거는 다음 행사 때 합시다. 예. 아, 두 분 진짜 매력 넘쳐요. 지금 난리 났어요. 채택창에 한 잔 하신 것 같다고. 엄지원 씨 한 잔 하신 것 같다는 분. 제 정신에도 이런데 한 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공불리 절대저음. 예, 절대저음 아, 나왔고요. 네. 예. 크크크크크크크크. 온통 지금 예 귀여우시다고. 아 너무 아 웃기다고 난리 났어요. 수능 전날 지금 빵 터졌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저희가 노래도 두 분의 노래도 들어봤고 이제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이게 사실 감성 추적 감성 미스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영화의 비밀도 많이 숨겨져 있고 그래서 감성 지수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두 분께 미리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러분들도 함께 이 지수를 따라가면서 같이 본인의 감성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성지수 테스트. 하루 24시간 중 유독 감성 돋는 시간이 있다. 자,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볼게요.
엄지원 씨, 공효진 씨 둘 다 있어요. 몇 시입니까? 그 12시? 네. 밤 12시. 효진 씨는? 저는 개와 늑대의 시간쯤에 항상. 그게 몇 시죠? 그게 계절마다 틀리죠. 되게 있어 네.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늑적이네요. 시적이야. 네. 그 시간 되면 엄마가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라 그랬던 말 때문에 막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막 외롭고 그래요. 공효진. 네. 개와 늑대 시간에 나는 집으로 가고 싶다. 네. 아, 멋져요. 시적이야. 자, 다음은요. 여럿이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여행을 더 좋아한다. 과연? 두 분 다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럿이 가는 걸 좋아하세요, 두 분 다. 자, 디지털. 휴대폰 카메라보다 필름.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더 좋다. 두 분 다 디지털 좋아해요. 얘들. 현대 여성. 자, 문자보다 편지, 통화보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과연 두 분? 처음만 하고 지금 아무것도 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큰일 났네. 이거 감성지수 테스트인데. 자, 여러분도 계속 체크하고 있죠. 자, 다음은 다이어리에 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다.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역시. 아니, 손편지도 안 쓰는 분들이 무슨 일기를 쓰겠어요. 자, 다음은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나만의 비법, 주문이 있다? 두 분 다 있어요. 요건 좀 듣고 넘어갈게요. 어떤 겁니까, 그 비법? 저는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기도하면 기도. 마음이 편하고 찬양 들을 때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뭐랄까 촬영하기 전이나 막 이렇게 그럴 때는 또 막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스스로. 예. 네, 저희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V앱 처음이라서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뭐 이런 거. 잘하고 괜찮아. 있어. 괜찮아. 이런 거. 네. 그거 조금 떨어져서 보면 되게 무서워요. 누가 혼잣말 막 하고 있으면. 수고했어. 효진 씨는? 저는 좋은 걸 삽니다. 아버지한테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좋은 걸 사는군요. 네, 드라마나 이런 걸로 정말 힘들게 고생했을 때 맞아, 몇 달을. 진짜 공효진 고생했다 이러면서 저도 저를 위로해요. 내 발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내 손이 뭐 손이라도 비면 내가 내 손 부주의해서 이렇게 피를 보는구나 뭐 이렇게 좀 따로 생각하거든요. 전 몸과 이 마음을 소울이 분리가 돼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 소울이 내 몸을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런 막 속 아프고 이러면 미안해 내가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어 가나 미안해 막 이러는 두 분 다 좀 무서워요. 왜 두 분이 친하지 않냐고. 네. 거의 다 똑같이 했잖아요. 그 두 분의 감성이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여배우가 감성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요. 자, 그래도 마지막 문항이 있어요. 마지막 문항.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나만의 잇 아이템이 있다. 역시 두 분 통해요. 뭡니까, 효진 씨? 저요? 이거 저기 그거 상호를 말해도 되나? 그런 거 되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괜찮아요. 뭐 말했었는데. 네. 나는 그거 청심한. 맞아. 청심한. 그래서 내가 그건 상호 아니에요. 그 앞에 두 글자가 상호지. 그래요. 네. 되게 아저씨라고 아저씨다 아저씨. 청심한 뭐 와인 한 모금 정도 이렇게 좀 릴렉스되는 그런 게 네, 마음을 위안시키기 위해서 네. 청심한을 먹는다. 오늘 네. 혹시 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안 드시고. 네. 지원 씨는? 저는 좀 향기 그 냄새 좋은 이렇게 아로마 오일이라든지 막 좋은 그 향 맡으면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네. 향이나 향초나 네. 이런 거 그리고 와인이나 그렇죠. 네, 그리고 멍멍이를 이렇게 만지면 마음이 좀 맞아요. 강아지 쓰다듬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맞아요. 이렇게 따뜻해지고 서로 마음이.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네, 이렇게 자 맞아요. 그러나 지금 감성 지수 테스트는 그닥 높지가 않아요. 자 지금부터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 네티즌 여러분들도 본인의 감성 지수를 함께 테스트하셨죠 여러분.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1개에서 4개 미만. 두 분 다 포함이에요. 4개 미만. 삐뽀삐뽀 감성주의보 발령입니다. 감성이 메마른 지선 타입이래요.
지금 감성이 좀 메말라 있고요. 맞아요. 예, 지금 두 분 다 맞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곱 개 혹시 다 해당되는 분 있어요? 오, 있어. 세 분이나 있어요. 예. 자,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이상. 차가웠다, 뜨거웠다,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 한매 타입입니다. 예. 요게 사실 뭐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감성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댓글창에서도 이제 본인은 몇 개를 선택했다라고 많이도 올려주고 계시고 지금 하트는 14만 3천 개가 와,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계속 한 분이 LHE72님이 하트를 누릅시다 라고 계속 아, 훌륭하신 분이 계시네요. 댓글창에서 네. 예, 272님 네. 예,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감성 테스트도 함께 해봤고요. 이제 감성에 이어서 제가 사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행시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체크해볼까 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올라온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봤던 게 미싱에서 미미 시스터즈 만나서 신난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싱 보러 갈게요. 싱싱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어 또. 미 시스터즈 싱큐베리머치 있습니다. 싱큐베리머치. 예, 필름 패커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친 연기력의 공효진, 싱들린 연기력의 엄지원. 싱이 좀 어려워요. 싱이 어려워. 둘이 만났으니 뭐 500만은 고고. 지금 난리 났어요. 자, 필리핀 꼭 와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직접 지금 여기 보드판에는 오늘 관객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서 붙여주신 우와, 것들이에요. 쓰셨네요. 골라주세요, 여러분. 직접 두 분이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거? 자, 예. 하나씩 뽑을까? 하나씩 뽑으면 그분들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무슨 선물인가요? 그거 이따가 공개합니다. 아. 아까 공효진 씨가 말씀하신 거에 힌트가 있어요. 자, 골라주세요.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많아서. 자, 여러분들을 좀 볼게요. 자, 지금 댓글창에도 너무 많이 올려주고 계셔갖고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예, 행사가 끝난 후에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예. 미싱이 11월 30일에 개봉합니다. 신나지 아니한가도 있고요. 오, 잘 짓는다. 미미 시스터즈는 신기 아름다워고 예뻐요도 있고요. 싱이 좀 어려운데 지금 미쳤다, 신난다도 있고요. 안 돼. 예. 영어 관련된 거. 미미 시스터즈 만나니 신난다이. 미미 시스터즈 대박 나서 싱가포르로 포상유구가 떠나자도 있습니다. 네. 미싱 흥행 열풍 싱싱 불어라. 아, 지금 뭐 엄청나요. 미지의 그녀 아까 있었는데 예, 미지의 그녀. 싱커바뉴. 예. 우리말과 영어의 콜라보. 너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띵커바뉴. 지금 두 분 누가 보면 회담하는 줄 알겠어요. 하나만 네? 고르시면 됩니다. 예. 한 명씩 하나요? 네. 아하. 한 분에 하나. 이런 거 골랐더니 언니가 너무하다고 그러시는데. 공효진 씨. 아, 이거 좋아요. 공효진 씨 다워요. 이거예요. 괜찮은데, 이거. 아, 진짜 여러분. 자, 지금부터 발표합니다. 먼저 엄지원 씨 저희가 모두 운 띄워 드릴게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싱. 싱글은 웁니다. 오! 자, 그리고 공효진 씨 운 띄워 드릴게요. 미역국. 싱. 싱크대 위에 있다 먹어라. 야,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 있나? 진짜 위트 있다. 그렇죠? 이거 쓰신 분 누구예요? 저기 일어나 주세요. 우리 화면에 한번 비추게. 일어나 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생중계인데. 잠깐만요. 좀 한번 줌 당겨 주세요. 야,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지금 보니까 아들한테 많이 써붙이는 엄마의 얼굴입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미역국 싱크대 위에 있다 먹어라. 예. 미싱 언니들 싱글
힘들었다도 지금 있고. 자, 두 분께 지금 미리 크리스마스랑 그리고 미역국 두 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건데요. 우리 또 두 분의 감성 잇 아이템. 네. 향초와 와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V앱, 예, 라이브 끝난 후에 선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오늘. 예. 네. 지금 싱크대 위에 있다 먹어라 빵 터졌고요. 지금 사람들, 나도 저기 앉아 있고 싶다. 자, 미쳤다. 싱크대 위에 있다. 재밌었죠, 그렇죠? 네, 미역국 지금 미싱 천만 고고 싱싱싱.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크크크 하하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정말 훈훈합니다. 영화 이야기. 사실 두 분의 이제 캐릭터에 임하는 진중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두 분의 애교 그리고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노래. 네. 노래까지 듣고요. 정말 비밀 없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선물도 주시면서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인사를 드리기 전에 미싱 지금 예비 관객분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미싱 관전 포인트는 이거다. 요거는 놓치지 마셔라.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그쵸. 저희가 웃고 떠들었지만 좀 진지하게 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그리고 어떤 게 매력인지 좀 전달은 해야 되니까. 네.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저희가 신나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진짜 영화가 제가 맡았던 한매라는 역할이 그리고 그 여자의 그 인생이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프게 뭉클했었는데 또 이렇게 끝나고 개봉할 때 되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신나서 사실 그때 그 대본을 보고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막 한 3일 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상하다 했던 그 기억이 나고 또 그랬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마 너무너무 세상에서 아마 참 제일 외로운 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의 그 조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고 참 많은 일들을 겪은 여자인데 그게 지금은 모든 게 다 지선이 파헤쳐야만 하는 과거와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아마 영화를 보시면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며칠 마음이 힘들었다. 네 마음이 이상하게 굉장히 어디가 터칭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희한하게 참 아 참 그러네 마음이 그러네 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실 거고 그걸 안고 극장에서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꼭 와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아 진짜 궁금해요. 네. 언제지? 그 미싱은 사실 우리 주변 영화는 영화지만 사실 미싱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라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법한 소재로 출발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성 지수는 낮게 나왔지만 굉장히 그 미싱 영화는 굉장히 감성의 결이 이렇게 패스트리처럼 결결이 쌓여가면서 큰 여운을 남기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가을과 여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아주 좋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영화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댓글창을 통해서 꼭 보러 가겠다고. 혹시 전주에도 오시냐고 묻네요. 무대 인사. 전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2주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보시도록 권장합니다. 그렇죠. 극장은 네, 친구랑 가야죠. 네. 그럼요. 친구나 가족이나. 두 명은 좀 네. 그렇고 한 네다섯 명씩 가는 게 같이 팝콘도 먹고 그래야 사실 콜라 하나 사면 혼자 못 먹잖아요. 아우. 그 콤보를 사면 둘이서 먹으면 살쪄요. 큰일 나요. 한 네 명이서 네 다섯 명은 먹어야 되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정도 인원은 돼야 영화 끝나고 이렇다 네. 저렇다 난 지선이 더 이해가 된다. 난 그렇죠. 한매가 이해가 된다. 네. 이렇게 서로 이야기 또 할 수 네. 있죠. 네. 맞습니다. 영화는 다섯 명이 봐야죠. 그렇죠. 네. 네. 영화는 다섯 명이죠. 네.
오늘 두 배우 메이크업이 너무 이쁘다고 아티스트가 똑같냐는 질문이. 아티스트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조명이 워낙 좋아요. 네. 조명이 여기 다섯 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잘 나와야지. 잘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대구 오실 거냐고. 당연히 가죠. 대구 갑니다. 수원. 가죠. 수원 갑니다. 부천. 가죠. 계양. 가져 지연 지금 계속 지연 올라가지고 뭐. 지금 난리나 중국 중국 갑니다 갑니다 중국 효준 씨가 중국어도 했는데 중국인이잖아요 영화 속에서 중국 지금 가야죠. 중국 분들한테 간다고 중국말로 인사 좀 그건 만났을 때 하는 인사 아닙니까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저도 아쉬워서 계속 그 끝 지금 끝을 잡고 있는데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한 엄지원 씨, 공효진 씨 어떠셨어요? 끝 인사 부탁드려요. 네, 너무 재밌었고 정말 항상 그 만날 때마다 경림 씨의 유쾌함에 언제나 맞아요.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네. 우리 효진 씨는 아나운서 톤으로 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나운서 그쵸. 아나운서 잘 못하는 아나운서였어서 날씨를 하는 게 낫겠어요. 날씨 한번 해주실까요? 네. 내일 수능이고 오늘의 네. 기분을 날씨로. 네. 뭘로 시작해야 되나? 여러분 내일 수능 날입니다. 수능 날은 항상 한파로 굉장히 고생들을 하는데 내일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실은 추울 관계로 따뜻한 옷들 준비하시고 어머니들 밖에 목도리 꼭 하시고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러분 표나리였습니다. 와! 11월 30일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11월 30일 현재 날씨 지금 2도 예상합니다. 딱 좋은 날씨네요. 바람은 없고 비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름 없는 쾌청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에는 더욱 따뜻해져 영화 보러 가시기에 정말 적합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 잘한다. 엄지원 씨 갑자기 엄지원 씨가 지금 포스터에 무슨 미싱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엄지원 씨, 공효진 씨가 파격 변신을 했습니다. 인생 연기를 펼쳤습니다. 11월 30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여배우 두 분이 이끌어가는 영화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개봉날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경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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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